반갑습니다. 부산 점집 금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.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축년 10월 운세 소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소띠 분들 10월달 또 찬바람이 나다 보니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또 이근심 저근심이 많은 분들이 또 이분들이고 나가는 삼재인 만큼 또 근심 걱정이 따르는 분들이 소띠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름 소띠분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못한 분들이 또 이두 분들인데 소띠분들은 지금까지 나 자신 자체가 많이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부가 내가 내려놓았던 만큼 그 부가 부와 행운이 함께 따를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개개인적으로 사주팔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또 이분들은 또 개개인적으로 금전문이라든지 장사, 영업, 취업, 취직 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25세 이분들 역시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나 이분들 역시 모든 운 흐름에서 이제부터 슬슬 문이 열리고 금전문이라든지 재물운이 조금 열리는 걸로 보이고 또 이분들 뭐 시험을 친다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시험에도 합격을 할 수도 있고 취직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역시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37세 이분들 역시 나가는 삼재와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기회를 잘 잡으시고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오히려 초성주운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성주운을 잘 받으신다라면 10년까지도 좋은 운 흐름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또 이 37세 이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달만큼은 이제 건강이라든지 사고수, 언변, 구설, 시비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라면 모든 운이 길하게 열리고 정말 뭐 이분들이 뭐 아니면 또 쪽박 아니면 대박이 날 수 있는 분들이 또 37세 이분들이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으시고 정말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49세 이분들 역시 또 나가는 삼재의 아홉수에 수많은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또 이분들인데 이분들은 뭐 건강이라든지 인간관계 금전 재물 부분에서 많이 막혀 있었던 분들이 또 49세 이분들인데 이제는 엉켰던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체크를 하시고 오히려 조금 운 흐름이 열리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보이고 또한 소송이라든지 관제가 있었다라면 방향점을 조금 틀어 가신다라면 인연으로 기인으로 인해서 덕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61세 이분들 역시 한갑성주에 노성주가 들어오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고 지금까지 이루었던 만큼 성과를 이루었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오히려 하던 사업이라든지 장사의 부분에서 폐업을 하신 분들이 또 이분들이고 오히려 또 지금까지 또 쉬어왔던 분들이 또 이분들인데 지금부터 슬슬 또 운이 들어오고 작은 데서 소소하게 인연이 들어오고 귀인이 발동을 하고 나를 도우자는 조력자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슬슬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단 이분들 역시 구설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스트레스, 건강, 혈압, 중풍 이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73세 이분들 역시 정말로 옛날 뿐이라 산전수전, 공전수전까지 겪은 분들이 이분들이고 마음의 혼란도 많이 오셨고 또 자식의 애착을 끼고 있는 분들이 73세 소띠분들인데 지금 10월달 운 흐름에서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히려
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, 자녀로부터 희소식이라든지 반가운 소식, 혹여 또 자녀분들 중에 시집 장가를 안 가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희소식이라든지 반가운 소식이 들어오고, 또 자녀로 인해서 재물복이 들어오고,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. 체크 잘 하시고, 또 이분들은, 소띠분들은 또 나가는 삼재인 만큼 끝까지 더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